안녕하세요.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6만 7천 농업법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 기능성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디지털 농림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합된 한국농업경영체 총연합회 이길영 초대회장님과 최병용 상임부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차 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로서 한국농업경영체 총연합회 회장 이길영입니다. 상임부회장 최병용입니다. 초대 회장이 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국민의 근본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아직까지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 농업이 이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팬데믹 사태로 결국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림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선진 농림축산업 국가 실현을 위하여 우리 6만 7천여 경영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우리 농업 사회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시겠네요. 네. 최병용 상임부회장님께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농업은 지난 40년간 개방 파고 속에서 싸워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각급 FTA, 쌀 수입 개방 등 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항운동이 아닌 대한농민운동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업경영지 총연합회에서는 대한농정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 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7가지 정책사업과 6가지 목적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정책사업 중에서는 향후 앞으로 30년 동안 식품산업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대한농정기획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회원경영체 설립센터를 운영하여 회원경영체들의 경영진단을 하고자 하고 바로 특히 그 시대적 백신 시대의 시대적 소명인 바르게 먹기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서 온 국민이 바르게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명품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농산물도 명품 농산물을 육성해서 소비자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영상 시대를 맞아서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해서 회원과 정보 소집을 서로 상호 교환하고 소비자와 교통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그 영동법인이 해외 인력을 만 명 가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효율을 위해서 해외 인력 수급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산물 유통 계획위원회를 설립해서 각급 유통 주체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목적사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식품공장을 설립해서 농업도 첨단 농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 농기자재 통합 구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수익 사업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품 기능성 농산물 생산 유통 및 수출입 사업을 통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우리 농업 그 회사 범위에 가장 큰 영향을 느끼고 있는 금융 부문의 효율을 위해서 농업 디지털 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그 실행하고 있는 100만 명 기동 운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영농법인과 기동인들 결합으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기동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농업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문제입니다. 해외 농업 개발 사업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회장님께서 6만 7천 농업법인을 위한 연합회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6만 7천 농업법인은 법인 중에 현재 약 2만 1,870개 농업법인체가
연 40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림축산업인들은 녹색혁명을 통하여 대한민국 식량을 자급하였고 산업화 시대의 밑받침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또한 고령화 그리고 전면 수입 개방으로 최대의 위기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행히도 지난 2011년부터 육성 지원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지금은 농업경영의 현실적 필요로 6만 7천 개가 운영 중이며 개인 이주 농업 생산체계가 규모화된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농림축산업 경영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균 근로자가 6인 미만으로 너무나도 영세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법인체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저희 한국농업경영체 총연합회는 이러한 농업법인들에게 규모의 경제로서 농기자재 통합구매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농업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또한 명품 기능성 농림축산물을 생산하여 유통 및 수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 농림축산업의 방향을 마련하고 실천하며 선진 농업인 국가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한국농업경영체를 통해서 만들고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체 총연합회 이길영 회장과 최병용 상임 부회장과 6만 7천 농업법인 경영체 연합회의 향후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